7체계. 이 책의 주제는 어린아이들이 마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기보다는 장성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이 될것 같다. 성경에 웬만큼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쫓아오다가 중도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게아 시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설명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웬만한 성경 교사들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감도 잡지 못한다. 어쨌든 오늘 나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룰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자연세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 말하려고 할때그 근거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세워진 여러 가지 종말론 체계들에는 관심이 없다. 무오한 성경과 더불어 오류가 없이 100% 확실한 시간의 체계는 자연의 법칙이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우선 피아노를 보도록 하자. 피아노는 7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 건반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음은 7개밖에 없다. 이 세상에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피아노가 있을지라도 음은 7개뿐이다. 바하, 베토벤, 브람스, 슈만, 헨델,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도 일곱 음계 이외의 악보는 써보지 못했다. 음은 일곱 개뿐이다. 여덟 번째 음은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아노의 검은 건반은 반음을 나타낸다. 비틀즈가 되었던 마이클 잭슨이 되었던 그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음은 일곱 개뿐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색깔로 가보자. 구뱅스, 다빈치, 미켈란젤로, 고갱. 피카소, 그 어떤 사람도 일곱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렸다. 다시 말해,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자주, 검은색을 갖고 있으면 모든 색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색깔은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색들은 이 일곱 가지 색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흰색은 색이 아니다. 흰색은 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당신은 백인종과 흑인종 대신에 백인종과 유색인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흰색이 무채색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실로 그렇다. 일곱 색깔을 갖고 있으면 모든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매 7년마다 바뀌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7년마다 다시 만들어진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일곱 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모두 일곱 개의 지체를 갖고 있고,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과학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이다. 이 모든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 사람의 몸은 줄기와 같고, 이 줄기에서 나온 것은 모두 지체이다. 사람은 일곱 개의 지체를 갖고 있다. 성경의 예.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고, 일곱 호리병과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와 일곱 인물이 등장한다. 이 마지막 책은 일곱 개의 인을 갖고 있고, 마지막 장에는 책이란 단어가 일곱 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곱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6일 저녁과 6일 낮 동안에 땅을 다시 만드셨으며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하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일곱째 날 안식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에스겔 20장에 보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히 하시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그날에는 불을 지피거나 장작을 펴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연보를 거두었으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날에 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 빵을 쪼개 함께 먹었다. 주 예수께서는 일주일의 첫째 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해당되는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킨다. 제7일 예수 재림교도, 즉 안식교도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주 동안 일하고 나면 일곱째 주일은 매우 중요한 명절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이스라엘은 일곱째 주일이 끝나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일곱 주일, 즉 일주일에 7일간 일곱 주일, 즉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즉 첫째 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수확의 날로 첫 열매들의 날이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일을 기준으로 일하시며 동시에 7주를 기준으로 일하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6개월간 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면 일곱째 달은 특별한 달이 될 것이다. 일곱째 달은 너무도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 번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장막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 일곱째 달에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 7주, 그리고 일곱 달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일곱이 항상 기준이다.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변경될 수 없는 무호한 사실이다. 이 일곱의 법칙은 당신이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신다라는 과학적인 원칙은 그 어떤 과학자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6년 동안 일하라. 그러나 7년째는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일곱째 해는 주께 안식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일곱째 해에는 히브리 종을 값없이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너희는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 되리니 땅이 쉬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땅이 엉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기자 땅은 지력이 고갈되고 말았다. 땅은 매 7년마다 쉬도록 되어 있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비타민 영양제를 사 먹는가? 그것은 땅이 더 이상 충분한 비타민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은 고갈되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원칙을 지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일곱을 기준으로 일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맹세한다는 히브리어는 일곱을 행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맹세한다는 말은 일곱의 원칙하에 내 자신을 놓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곱으로 계산하신다. 예를 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7년씩 7번을 계산하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50년째가 되면 너는 나팔을 불고 환희의 해를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하라. 재림. 자, 이제까지 언급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번에는 다니엘서로 가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황폐케하는 가증함으로부터 1233일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까지는 3030일이 될 것이며, 그 중간에 215일, 그 다음에 345일, 그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216날이 될 것이다. 와 같은 계산은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일곱으로 재림을 계산하겠다. 성경에 일곱이 나오면 끝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7년을 7번 지내고 난 후, 즉 49년이 지난 후 50년째에는 환희의 해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자유의 종이 있다. 그 위에는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고 씌어 있다. 아마 이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 목사도 드물 것이다. 도대체 설교자들은 레위기 25장에서 무엇을 읽는 것일까? 자유의 종 위에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라는 말을 새겨놓고도 그 종이 있는 도시에 가장 유식하고 부유한 사람들마저도 그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이다. IQ가 150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후가 한 친구를 마차에 태워 돌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데릴라가 큰 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털을 잘라버렸다. 그는 동굴로 갔고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까마귀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는 만나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나는 어느 집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 눈이 주의 영광스런 오심을 보았네. 그분은 진노의 포도가 쌓여 있는 포도통을 밟고 계신다네. 라는 노래에 대해 물었다.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설교자가 미국에 50명이나 될는지 의심스럽다. 이 노래는 계시록 19장과 14장에서 나왔다. 이 노래를 부른 줄리아 워드 호위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청중을 사로잡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불렀고 노동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진노의 포도통을 밟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포도는 밟히지 않는다. 이 땅에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세우고 싶은 자들이 착각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노래의 뒷부분에는 백합화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스도께서 바다 건너 태어나셨네라고 되어 있다.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모르는가? 말구유에서 피는 백합화를 본 적이 있는가? 당신과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품 안에 영광을 품으시네. 이 가사 역시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이 가사도 틀렸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세. 당신은 그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간은 그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음을 모르는가?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수천 번 바친다 해도 아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당신들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도 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유롭게 될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그는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묶여 있노라고 했다. 당신은 그 누구도 자유롭게 할수 없다.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가 행진하고 있다네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그분의 진리는 행진은커녕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오늘날은 세계 역사상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대일 것이다. AD 500년 이래 오늘날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의 진리가 행진하고 있다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선교사들에게 진리가 행진 중인지 물어보라. 그분의 진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행진하고 있지 않다. 온 세계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이 세상의 4분의 3이, 아니, 10분의 9가 버림받은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도 그의 진리가 행진 중이라고 우길 것인가?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를 변개시키는가 하면, 그분의 진리를 개정하기도 했고, 그분의 진리 위에 침을 뱉기도 했다. 이사야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노래는 멋진 음악이 아닌가라고 반발한다. 그렇지만 그 말은 대단한 신성 모독임을 잊지 말라. 내 눈이 주의 영광스런 오심을 보았네라는 노래도 거짓말이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신 적이 없다. 그분은 굴욕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오신 적이 없다. 남북전쟁 때 흑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오 선생님께서 하하 말씀하시고 우리 흑인들 호호 화답한다네. 환희의 해 왕국이 다가옴이 아닌가. 이 노래도 미리 앞당겨 샴페인을 터뜨린 셈이다. 오늘날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가보라. 어떤 집사가 손에 헌금쟁반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이 안식일날 저희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러 당신의 집에 올때 저희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이 십일조와 헌금에 축복하셔서 당신의 왕국이 퍼져나가거나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왕국은 임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 역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간다. 나는 유대인들처럼 주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여 당신의 교회가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멍청한 사람들이 왕국이 오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왕국은 오지 않았다. 주의 왕국이 임한다고 노래했던 그 흑인들은 그후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맛보았다. 환희의 해에 왕국이 임했다네는 어디 가고 전쟁의 소문만 들어가는가? 이 모든 일이 왜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천년.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칙은 1, 2, 3, 4, 5, 6 그리고 안식이다. 따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이 옛날 땅은 이곳에 6천년 동안 있게 될 것이고 그 일곱 번째 천년은 안식의 기간이 될 것이다.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사사로이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일곱 체계를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신 적이 있는가? 날들에 있어 그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주들에 있어 그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달들에 있어는 어떤가? 연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의 원칙이 무너진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칠천년째는 안식의 시기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천년도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라고 묻는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섯 번에 걸쳐 천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탄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천년 동안 묶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탄은 묶여 있지 않다. 그런데도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현재 묶여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현재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 얼마 후면 우리 모두 뒤뜰에 수영장을 갖춘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모든 학비는 무료가 될 것이다. 모든 인종들이 혼혈이 되어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을 것이고 결국 전쟁이 없는 완벽한 세계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마귀가 천년 동안 묶여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라. 언제 마귀가 묶였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이렇게 둘러댄다. 오, 당신은 전천년주의자시군요. 당신은 광신자입니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꾸해주고자 한다. 그래요. 마귀가 참 기다란 쇠사슬을 갖고 있군요. 4와 3. 성경을 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들을 확인해 보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AD 33년경이다. 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BC 4000년경 에덴의 동산을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거야 어셔 주교가 만든 연대표 아닙니까? 어셔 주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근거로만 계산했을 뿐이다.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이 틀리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들을 계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궁금한가? 킹제임스 성경을 열어보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BC 천년으로 놓고 계산을 시작해보라. 그 이전 시대의 연대를 하나씩 더해가 보라.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시대가 계산되어 나온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인류의 연대표이다. 나는 위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갖고 있다. 천년, 이천년, 삼천년, 사천년, 예수 그리스도, 천년, 이천년, 삼천년, 도합 칠천년. 이것이 옛 땅과 옛 하늘의 역사의 끝이다. 4와 3을 주목하라. 당신은 성경에서 4와 3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실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 꼭 공부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7일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을 다시 4와 3으로 나누신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는 네 가지 간구를 드렸다. 이네 가지 간구는 각각 세 구절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여섯 구절에 삽입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세 구절은 끝 마무리로 되어 있다. 당신은 계시록 2장에 네 개의 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 장에 세 개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4와 3으로 나누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제자들의 기도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네 가지 기도가 드려졌고, 그 다음 제자들 자신을 위해 세 가지의 기도가 드려졌다. 어째서 이처럼 4와 3으로 나누시는 것인가? 당신은 창세기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첫째 날,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계신가? 당신에게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되는가? 인류 역사 4천년이 지난 후 내가 곧 생명이라고 외치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과 창조 제4일이 지난 후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예리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인가? 당신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구절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요한복음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다. 생명.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4와 5 사이란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성경에서 날들에 관한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고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다. 당신은 혼인식이 성경에서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바로 그것이다. 나흘이 지난 후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고 다시 이틀이 지난 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4천년이 지난 후 구약 성도들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신약 성도들도 다시 2000년이 지나면 휴거될 것이다. 마태복음 2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라. 우리는 성경에서 날들을 공부함으로써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녀가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올라갔으며 그 이방인들과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고 이틀 후 주께서 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틀 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셋째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이다. 당신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날들은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나타나신 것은 엿새 후라고 되어 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이때 자기가 이루셔야 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변형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형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니 그것에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언에 대해 설교를 듣고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형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태는 이 사건이 엿새 후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서 변형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